호돌이 썰툰. 저는 평범한 중딩이에요. 저는 대인기피증과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어요. 저는 못생겼습니다.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하루에도 몇 번씩 못생겼다는 생각을 해요. 그냥 못생겼다라고 표현이 안 되는 엄청나게 못생겼습니다. 원래 자존감이 많이 낮았던 터라 뚱뚱하다, 못생겼다 이런 말을 들으면 상처를 받았었어요. 소개팅 어플로 처음 본 사귀던 남자친구가 막내 동생이 집에 혼자 있다며 집에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첫 데이트였는데 그렇게 아침 일찍 영화만 보고 헤어졌어요. 그렇게 헤어지고 집에 잘 갔어? 이런 메시지를 보냈고 남친은 2시간 뒤에 답장이 왔어요. 그렇게 한번 연락이 안 됐었고 5시간째 연락이 안 됐었어요. 기다리다가 지친 저는 헤어지자 했고 남친도 아무 말 없이 별명, 이모티콘 등등 다 삭제하며 알겠다고 했죠. 그 남친 친구가 제 친구랑 친구였어서 2주 후에 알게 됐는데 충격적이더라고요. 그 오빠가 너한테 거짓말치고 일부러 잠수 탔다고. 그 이유는 제 실물을 보고 충격 먹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저 사람 이후에도 처음 저를 본 5~6명이 실제로 만나고 나서 연락이 안 됐었고 그 친구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겠지 라며 대인기피증에 걸렸고 자연스럽게 우울증도 생겼어요. 우울증 테스트를 해봤는데 80점 만점에 76점이더군요. 이제 사람을 못 만나겠어요. 만나자고 하면 눈물부터 나고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이 바빠서 연락이 안 되면 얘도 날 실제로 보고 실망했겠지? 그래서 연락이 안 되는 걸 거야. 어떡하지? 나 또 버려지는 거야?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울다가 정신 차려서 바쁜 거일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면 자괴감이 들어요.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우울하고 매일매일 자괴감이 들고 날이 가면 갈수록 자존감은 낮아지고 사람도 못 믿겠고 웃음도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. 이제 매일매일 집에만 있고 폰만 붙잡고 있어서 엄마랑 사이도 안 좋아요. 그렇다고 학교에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라 동네 친구랑 놀 수도 없고 인생이 정말 매우 매우 힘들어지는 느낌이에요. 단지 못생겼다는 이유 때문에 피해를 심각하게 받아요.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. 저 어떡하죠? 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제보자님,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요? 본인의 얼굴이 웃기게 생겨도 아무리 못생겨도 본인의 얼굴은 본인의 얼굴이에요. 제보자님이 손해보시는 건 잘 알겠는데 너무 과도하게 본인을 욕먹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. 외모에 자신 없으면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는 건 맞지만 외모 말고 다른 쪽으로 본인의 매력을 발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압박감 느끼지 마시고 항상 화이팅입니다.